확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감자원 파머 희명입니다. 네, 오늘 제가 목이 약간 남았습니다. 오늘 어떤 영상 찍을 거냐면은 딸기 농장입니다. 딸기 안녕하세요, 딸기 농장이고요. 왜? 여기는 부끄러워하시는데 250평에서 300평짜리 요 청소에서 딸기 재배하는 거에 대해서 찍을 건데, 얼만큼 들어가는지랑 재배 방법과 그리고 나중에 추 관리하는 방법하고 잠적 간섭 하는 거와 그리고 마지막에 수확은 어떻게 하고 수확했을 때 수량과 그리고 판매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그리고 우리 그 해주시는 형님께서 노하우도 조금 전수해 주신다고 합니다. 딸기는 보통 지금 그러니까 품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 장이 품종이고요. 장이는 8월 한 말 정도에서 9월 초 사이에 심고, 서량을 우리나라에서 한 90% 이상 서량을 많이 키우는데, 서량 같은 경우에는 9월 초 중순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7,000주에서 한 8,000주가량 들어가고요. 보통 서양 같은 경우는 한 6,000주, 6,500주 이 정도로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품종 저희 여기 지역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한 500원 왔다 갔다 하는 선이고, 그리고 서량 같은 경우에도 뭐 450원, 400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종자가 많은 해, 농사가 잘 되는 해에는 이제 종자 값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종자가 좀 올해같이 날씨가 좀 안 좋고 하면은 이제 관리하기가 더 어려우면은 좀 가격이 좀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무로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 그러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이렇게 심는 방법으로 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라운이 어미 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또 이렇게 연달아서 연속으로 이렇게 러너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갖다가 커팅을 하고, 여기서 이 커팅한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점적 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심으면은 이게 꽃이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그러면 풀이라고 했어요? 런너. 런너? 네, 런너. 런너가 뭐예요? 런너는 이제 딸기는 장미과 식물로 이제 런너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새끼를 이제 받을 때 씨앗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어미에서 이게 자기의 발처럼 이렇게 런너가 나옵니다. 그러면 런너에서 다시 잎이 나고 이 뿌리가 형성이 되고 크라운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또 다시 런너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꽃이 나오는 거고, 꽃에서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네요. 그렇죠. 꽃은 이 런너 온 방향 반대편에서 꽃이 나오는 거.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착착착 이제 꽃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 정도로 나오는 편이고요. 보통은 한 10일 정도는 맹물만 줬다가 그 다음부터 양액이 들어가고, 양액은 양액의 이 씨는 보통 이제 한 0.8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1.8까지 올립니다. 그냥 애들이 좀 약하고 안 좋으면은 1.8까지 올리고, 그리고 좋으면은 좀 내리는 편이고, 그리고 꽃이 나올 때와 꽃이 없을 때, 그리고 술을 더 키워야 될 때와 과일을 더 맛있게 할 때에 따라서 계속 pH와 EC가 달라지는 편입니다. pH는 기본 6.0에서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10일은 맹물만 주는 이유가 꽃의 분화. 이게 이제 딸기 같은 경우는 원래 겨울을 지나고 봄에 꽃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분화를 시켜서 꽃이 나오게끔 만들지만, 이게 꽃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0일 정도는 맹물만 주고 적은 기간만 만들어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양액을 매일매일 양액을 주는 거예요? 네, 매일같이 들어가지요. 하루에 한 5번에서 뭐 많이 주면 7번, 뭐 작게 주면 3번. 저희가 이제 5동 보면은 한 15일 정도면은 양액 1톤 양액이 닿습니다. 본수 맹물은 맹물대로 들어가면서
1톤의 양액 태워놓은 거는 미량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한 15일 정도에서 한 20일 정도를 쓰고, 길게 쓰면 한 달 가량 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 보통 10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합니다. 지금 8월 한 중순에 심는다고 생각을 하고 10월 말, 거의 11월 초면은 대부분 지역들이 다 수확을 시작을 해요. 여기 근처에는 그럼 한 80일 정도, 그 정도면 이제 수확을 시작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잎이 나 있는 걸 많이 키워놔야죠. 그러면 그때 꽃이 나오고 수정이 되고 과일이 이제 열리기 시작할 때가 한 80일 이상 걸리는 거죠. 지금 점적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요, 처음에 여기서 점적이 두 줄로 갑니다. 그럼 두 줄로 가면서 핀을 이렇게 꽂고, 또 두 줄로 가면서 핀을 이렇게 꽂고, 또 가면서 핀을 또 꽂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편하게 점적을 갈 수가 있지요. 육묘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접 여기 딸기도 육묘를 하네요. 여기는 저희가 직접 키운 딸기 육묘입니다. 여기에 어미가 심겨져 있었고, 어미에서 런너가 나오고 해서 착착착 순서대로 받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한번 띄고 이렇게 또 띄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그렇죠. 또 모종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받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칸잡이를 사용을 해서, 칸잡이를 사용해서 한 구멍에 두 개를 받고 있지요. 전체를 다 두 개씩 받는 게 아니고, 안쪽에는 통기성이 안 좋기 때문에 한 개씩을 받고, 바깥쪽에만 두 개씩을 받는 상황이지요. 네, 여기는 새로 농사 짓는 하우스입니다. 저희는 깥바로 쓰는데 깥바가 구멍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 빠지는 구멍이고, 여기는 뿌리가 숨을 쉴 수 있게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입니다. 계속 구멍이 있지요. 그리고 포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이것도 산소가 들어가라고, 이쪽에서 산소가 들어가야 여기 뿌리 쪽에서도 뿌리가 이제 숨을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분이, 그러니까 물이 빨리 빠지라고 밑에는 코크를 쓰고, 아까 보셨듯이 위에는 상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재배를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지금 하우스를 19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종수는 한 4만 주 정도가 들어가고요. 딸기 수확량은 1년에 한 70톤 정도를 수확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 수익이 아니고 뭐지? 매출이 매년 1년에 매출이 한 4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럼 한 동에 한 300평을 했을 때 300평 이상의 수량은 얼마 정도 될까요? 거기서 16을 나누면 되죠. 예. 네. 그러니까 한 동당 보통 보면은 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나가는 비용은 한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를 지은 지 좀 오래된 하우스가 많아서 수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다른 집보다 좀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